미적인 스타일이군요. 기호에 점철돼 있네요. 되게 저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한다. 표시가 많네. 저게 독해 속도를 늦추거든 저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것 같은데. 나름대로 표시하면서 하긴 하는데. 그 지문에서 읽은 내용을 토대로 소거를 하고 답을 체크하는 것 같아요. 소거법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유 그래도 그러게 잘했다 잘했네. 저기 잠시만요 저 영어 네. 영어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영어 아니라 국어를 네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너 이거 지문 읽었던 거 기억나니? 아니요 아직 지금 빨리 눈으로 한 번만 봐볼래? 한번 봤던 거니까 조금 더 빠르게 볼 수 있겠지? 겸이 봤어요? 다 읽었어? 어. 통상적인 상황에서 그 행정 규제를 규율하는 기관이 어디야? 행정 규제? 행정규제를 행정기관에서 만들어야 되는 경우로 제시된 거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랑 뭐였는지 기억나니? 권리를 제한?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이 단락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 채점 결과가 나오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지금 지문 내용은 기본 개념부터 하나도 지금 이해를 못했는데 스킬에 의존한 게 문제를 아니요. 근데 언뜻 보기에 문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스킬로도 풀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문제부터가 하나 틀리고 다 맞았거든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였거든요. 이걸 이해를 약간 못했네요. 조금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채점이 나올지. 조금 이상한 느낌이 좀 있는데 좀 더 볼게요. 네, 좀 더 볼게요. 네. 자, 드디어 영어 공부하네요. 오, 세상에. 아, 문장 넣기? 문장 삽입 문장.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오, 다 맞았어. 좋아. 영어도 제가 봤을 때 좀 전에 나왔던 고 지문 정도 난이도가 얘가 이해를 하고 맞힐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채점이 약간 호머식 채점이 아닌가? 호머식 채점. 그게 뭐예요? 호머식 채점 한번 설명 한번 해봐주세요. 입시 전문. 아 이게 정말 커뮤니티 좀 친숙한 네 그런 친구들 알 수 있는 게 인터넷 커뮤니티 유저 중에 호머라는 아이디가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뭔가 이제 글을 쓰고 본인 그 채점한 결과를 말해주는데 뭔가 이제 많이 틀려 있어요. 어차피 수능 날 계산 실수는 안 할 거야. 동그란 표시를 하고. 그럼 계산 실수 했던 건 동그란 표시하고. 뭐야? 그건 틀렸다고 볼 수 없어. 아, 이건 내가 아는 거야 이러면서. 아, 그게 호머식 채점. 잠깐만, 내가 너무 웃겨. 지금 문제를 잘못 읽었는데 수능 날 잘 읽어낼 거야. 다 맞는 거예요? 아니 한 150점 올라가겠네. 야, 1등급이네. 69점이 96점이 되는 거야. 나성적이고 관대한 자기 한없이 관대한 채점. 야, 호머식. 자기한테 제가 혹시나 그런 채점이었나? 호머식인가요? 답시 그대로 채점하는 거 그래, 우리 저기요. 그게 아니에요. 저 일단 국어는 선지가 얻어 걸린 게 아닌가 생각이 있고. 애누리 없이. 근데 어떻게 첫 단락에 이해가 그런 건데 이게 또 국어 어떻게 맞추면 이해가 안 가네. 저 그러면 저 그거 한번 해보죠. 뭐죠? 저 아까 영어 얘가 풀었던 지문 한번 띄워가지고. 네. 이해했는지. 그래요. 나왔다. 아까 너 맞췄던 문제 잘 안 보이면 앞에 나와서 봐도 돼. 우겸아 보여줘. 영어 실력 보여줘. 우겸아 뭐냐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 정답이 4번이라고 생각을 한 걸까? 한 번만 고민해봐줘. 일단은, 기억이 나는구나. 일단은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고 여기 예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앞에 문장이랑 뒤에 문장이랑 역접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랑 예시랑 무슨 상관이? 해석 이것은 실현이 되었다. 이거 실현되었다? 나타났다? 계속 이렇게 근본적인 위협의 문제? 살짝 연관이 되는 장비의 생산에 이거 대충 어떤 내용인데? 오케이, 좋아요. 좀 놀랍다.
아무것도 모르고 푼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푼 건데 이게 맞힐 수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 그러니까 해석이 일단 여기 어소시에이티드 빼고는 다 틀렸어 단어가. 다 틀렸어 단어가. 다 틀렸어. 지금 여기서 네가 들었어? 역조 맞는데 will-leave가 무슨 뜻이냐면 완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와서 제가 질문을 했냐면 네. 이 단어 뜻을 모르면 둘 사이가 역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불가능해. 그렇죠. 문제를 푸는 게 불가능해. 저도 그게 너무 놀라워. 이게 지금 국어 영역이 첫 단락이 이해가 안 가는데 문제가 내 문제가 맞춰진 그래, 거랑 어떻게 맞추지? 연결돼서 저도 지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신기하잖아. 일단 그래서 본인 수준에도 안 맞는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가뜩이나 거기서 전혀 이해도 못하고 있는 문제를 맞다라고 맞아, 해서 동그라미 하는 과정들이 이상하게 쓸데없는 자신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쓸데없는 자신감. 실제 그 실력이 아닌데도 나는